하늘이 차츰 맑아져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는 절기. 24절기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청명인데요.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말이 있죠. 부지깽이와 같이 생명력이 다한 나무를 심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인데요. 청명에 심으면 무엇이든 잘 자란다는 그 의미처럼 나무를 심고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농사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. 따뜻한 봄 하면 생각나는 맛이 있죠. 봄에만 나는 제철 음식, 봄나물. 특히 입맛을 돋우는 대표적인 봄나물인 달래는 들에서 나는 약재라고도 불리며 봄에 가장 먼저 임금에게 바치던 보급 음식인데요. 그 맛이 절정에 오르는 달래는 비타민C가 풍부해 충곤증에도 좋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. 향긋하고 쌉싸름한 달래의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달래 양념장. 먼저 달래의 알뿌리 부분을 물에 담가 흙을 털어내고 지저분한 밑동을 잘라주세요. 알뿌리에 있는 껍질을 벗겨준 후 칼등으로 눌러 으깨주면 알싸한 향이 더욱 업! 달래를 송송 썰어준 후 양념 재료를 모두 넣어 골고루 섞어주면 끝! 알싸한 향 가득 담은 달래 양념장으로 봄철 건강 밥상 차려보는 건 어떠세요?